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칼럼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 26번째 시간이죠. 오늘 CD&A 네 번째 설명인데 이것으로 저희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오늘 에피소드가 끝나면 아마도 다음 두어 번 정도에 걸쳐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 색관리에 관한 시리즈 강의는 아마 마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CDNA의 나머지 툴 중에 하나인 RAL 디자인 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RAL 디자인은 제가 CDNA 1편, 즉 에피소드 23에서 29분 정도에 가시면 이게 RAL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의 100년 전에 이미 독일에서 산업이 많이 부흥되기 시작했을 때에 색깔에 대해서 규격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 교환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독일의 우리나라의 KS 그 색책의 색표집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독일의 색깔 일종의 표준 같은 거죠. 그래서 RA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물론 뭐몇개 되지 않는 색깔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훨씬 많은 컬렉션을 가지고 있고, RAL 디자인의 특징은 일단은 색깔을 노테이션 표기를 할 때에 어떤 스펙트럴 데이터로부터 그 색깔을 이제 계산을 해낼 거 아니에요. 그 계산해내는 과정에 들어가는 기준 광원과 그 다음에 관찰자 시야각이 있다는 건 이제 다 아시죠? 그게 D65 광원에 10도, 2도가 아니고 10도 관찰자 시야각을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고정이에요. RAL 디자인에서는. 그래서 그 시야각과 그 다음에 광원, 기준 광원으로 계산한 LAB와 LCH를 바탕으로 해서 RAL 디자인의 HLC 값을 얻어내는 것인데 일단 색깔을 한개 측정을 한 다음에 봅시다. 자, 캘리베이션은 아마도 된 상태인 것 같고 기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한개 했더니 색깔에 대한 샘플이 들어왔죠. 스펙트럼 측정을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i1 Pro 2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i1 Pro 2의 스펙트럴 데이터에서 D65 10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LAB와 LCH 값이 이렇게 각각 3개씩 나눠 있어요. 3개씩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measurement condition은 M0, 1, 2, 3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3은 물론 지금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고 M0은 그 측정기에 내부에 들어있는 광원을 A 광원을 사용한다. 여기 ILL 3이 아니고 ILLE에게 측정기의 광원을 illuminant를 A를 사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M1은 D50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두 개는 모두 서로 다른 양의 UV, 즉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M2는 거기서 자외선을 모두 차단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각각 세 가지 measurement condition에 의하면 LAB가 LCH가 그 색값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RAL 디자인은 여기에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LCH 값을 사용을 하고 LCH를 순서를 바꿔서 HLC로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단순화시켜서 이 값을 소수점 없애고 정수로 반올림해서 사용을 한 값이 바로 RA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LCH M0 컨디션으로는 56.17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RAL 노테이션으로 바꾸면은 일단 H가 제일 먼저 오는 거니까 44.3이니까 44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은 L이 오니까 56.17이니까 56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가 오니까 여기에 59. 뭐 얼마가 되어 있으니까 59가 된다. 이렇게 RAL 디자인의 칼라 노테이션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쉽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활용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그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툴로 넘어갑시다. ISO 3664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라고 한 것은
이 툴은 ISO 3664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ISO 3664 플러스라고 되는 것이고, 이 ISO 3664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한 규정인가 하면 Viewing Condition, 뭔가 보는 조건에 관한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린트물을 보는, 즉 반사물체를 보는 조건에 관한 것이 1, 2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T는 Transparency, 즉 슬라이드 필름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라이트박스 같은 거 있죠? 왜? 거기에 놓고 슬라이드 필름 보잖아요. 그 Viewing Condition을 위한 규정이고, 그 다음에 컬러 모니터, 즉 모니터에 관한 것이고, 그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프린트물을 보는 것이 이제 1, 2로 나눠진 것은 크리티컬하게, 매우 중요하게, 아주 꼼꼼하게 볼 때는 당연히 그 조명이 밝아야 되니까 밝은 환경에 대한 규정이고, 그걸 다 갖추고 작업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프랙티컬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더 어두운 상태에서도 뭐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가 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앉아서 설명하는 게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조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모니터를 이제 체크하는 것을 한번 말을 해봅시다. 그럼 모니터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항목을 체크하는 거냐?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brightness. 여기서 밝기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이기 때문에 모니터는 빛을 내는 광원이죠. 그러니까 휘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휘도는 원래 ISO 규정에는 80 칸델라라고 아주 어두운 휘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거는 매우 비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해서 160은 넘어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뭔가 약간 상충되는 말이죠. 원래 ISO 규정에서 모니터의 작업 환경에서의 모니터의 밝기가 8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가정했기 때문인가? 주변 광이 없이 그냥 불 꺼놓고 깜깜한 상태에서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할때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나 저희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모니터만 보고 작업을 하는 데는 물론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니터와 무엇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자주 그것을 할 필요가 있죠. 내가 모니터를 보고 작업했는데 프린트가 나왔다고 프린트가 얼마나 일치한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 조명이 켜 있는 상태에서는 모니터의 휘도가 80 칸델라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비실용적이다. 그래서 160은 넘어야 된다라는 여기 새로운 규정 비슷한 게 들어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휘도에 해당하는 브라이트니스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에 화이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이트 포인트라는 게 측정을 하면 XY 값이 나오고 또 XY 값을 다르게 계산을 해내면 LUV의 UV 값이 나오는데 그 XY 혹은 UV 값으로 계산했을 때그 모니터의 화이트 포인트가 즉 흰색의 색깔이 D65라든가 D 얼마라는 이런 기준 광원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색깔 차이가 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즉 색도 크로마티시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규정된 것이 여기 센터에 있다면 제가 지금 작업하는 모니터의 화이트의 색도는 즉 색깔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그린 속에 들어온다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린 속에 들어오면 그건 이제 합격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은 brightness uniformity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밝기에 대한 균일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린트물을 보는 조명 환경, 즉 라이팅 부스트 같은 거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모니터일 때 그게 라이팅 부스트 안에서도 밝기가 달라질 것이고 한 모니터 안에서도 그 군데군데마다 휘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균일한가를 보는 거다. 그렇게 항목은 그렇다. 만약에 이걸 프린트를 판단하는 라이팅 부스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체크를 한다고 친다면 몇 가지 또 기준이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일단 여기서의 밝기는 이제는 조명을 측정하는 거니까 그 조명 그 자체가 아니라 조명이
프린트물을 비추는 상태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도가 될 것이고 그 조도는 단위가 룩스가 되는, 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하게 할 때는 2000럭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보통 500럭스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조명의 연색성 CRI를 측정을 해야 될 것이고 CRI 전체적인 RA 점수가 얼마인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데 RA의 기준 그 판단 색깔은 8개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죠? 그 8개의 스페셜, 그 각각의, 여기 스페셜이라고 하면 각각의 CRI는 몇 점인가도 여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패스인가 페일인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의 메타머리즘 인덱스, 그 조명이 몇 가지 색깔들을 함께 봤을 때에 얼마나 메타메리즘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이건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C 아니면 그보다는 더 좋아야 한다. A, B, C 중에 하나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만약에 D50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에 비해서 메타메리즘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가. A, B, C 안에 들면 그건 합격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모니터처럼 군데군데 측정을 해서 그 조명 조도의 변화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지금은 칼라 모니터를 합시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그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CTNA를 사용을 하실 때에 앰비언트를 측정할 수도 있고 반사물 측, 리플렉턴스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션, 휘도 같은 걸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측정할 때 각각 모드 별로 캘리브레이션을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하면 그한번한 캘리브레이션의 효과는 이 CTNA 안에서는 다 서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물체를 측정할 때한번 캘리브레이션 했으면 다른 툴을 사용했을 때 반사물체는 캘리브레이션이 이미 된 상태다 그런 뜻이죠. 자, 그걸 아시고 지금 우리가 이미션 캘리브레이션 아는 상태죠. 그럼 일단 캘리브레이션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미션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일단 흰 타일 위에 놔달라 그런 뜻이고 오케이 놓고 I1 Pro 2를 지금 캘리브레이션 나오고 있는 상태고 모니터 뭐쓸 거냐? 이거 쓸 거다. 그러니까 This Display라고 하고 그 다음에 I1 Pro 2를 이 네모 안에 타겟팅을 하고 살짝 이렇게 지금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아무 키나 누르시면 지금 현재가 어떤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니포머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몇개할 거냐? 5x5는 너무 많으니까 일단 시간 많이 걸리니까 3x3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3개씩, 3개씩, 3개씩 해서 9군데를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뭘 하겠다는 걸 여기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얼마나 몇 개나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Take all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오케이 하겠다고 하고 이제 동그라미가 센터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I1 Pro 2를 여기에 놓으시고 붙이시고 누르시면 안 돼요. 거기 그냥 가볍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할 때는 아까는 키보드에 어떤 키나 그냥 누르면 되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I1 Pro 2, 3에 있는 그 측정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누를 때이 기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능한 신경을 쓰시면서 클릭. 그러면 다음 클릭. 다음 클릭. 그다음 그다음 클릭. 그 다음 또 옮겨가서 클릭. 그 다음에 밑에 클릭. 그 다음 클릭. 그 다음 마지막 포인팅을 하고 클릭.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다 했어? 그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라고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죠. 패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브라이트니스가 즉 휘도가 이게 휘도니까 160 이상이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187 나왔으니까 패스고 당연히 패스가 두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패스되는 거는 그 규정 안에 딱 정해진 대로 부합이 됐다는 거고 노란색 패스가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으나 문제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크로마티스트 LUV로 했을 때 크로마티스트가 원래 D65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색도가 색깔 흰색의 색깔이 6인데 그걸 기준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이 초록 속에 들어왔는 거죠. 들어왔죠? 그러면 당연히 패스죠. 그 다음에 센터를 중심으로 했을 때 모니터에 9군데를 특정했더니 휘도가 이걸 100으로 하면 얼마 얼마 얼마다. 그냥 90뭐 6도 있고 8도 있고 100 얼마도 있고 이 정도면 합격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라이팅 부스나 아니면 모니터에 이런 ISO가 정한 대로의 어떤 규정에 맞는지를 특성을 측정하는 거다. 조심하실 것, 뭐 조심이라고는 유의하실 것은 ISO 3664라는 규정을 지켜야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 부합되어야죠. 초록색 패스가 들어가죠. 그러나 이 테스트에 패스가 되지 않았다고 그 조명 환경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모니터를 측정하더라도 모니터가 250 칸델라가 적절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초록색 패스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초록색 패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 모니터의 휘도가 뭐 전혀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을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팅 부스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은 그 라이트 조명의 밝기, 즉 조도와 그 다음에 그 조명의 상관색 온도와 그 다음에 그 조명의 연색성, 그세 가지가 얼마나 합당한가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규정에 맞지 않았다고 그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미 그 조명에 관해 설명할 때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조도는 실질적으로 800 칸델라, 한800 룩스 정도면 충분하다. 800 룩스 정도의 조도면 프린트를 보고 그 품질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800 정도부터 시작해서 2000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1200, 300 아니면 1000, 밝으면 1500 정도 되면 충분한 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800 이하면 약간씩 어두워져서 사실 500까지 가면 프린트물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P2가 그거거든요. 500 룩스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프린트를 관찰하는데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다. 800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좋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조명의 상관색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좋은가? 5000인가 사람들은 언제나 5000인가 6500인가 그 양분화된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5000에서 6500 사이 정도면 되는 거고 5000 이하면 뭐 4900이면 안 되냐? 아니에요. 되는데 5000 이하면 점점 더 누런색, 따뜻한 색을 띠기 때문에 사람이 적응을 하더라도 이게 하얗게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5000이 무슨 딱 갈라진 어떤 그 크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죠. 6500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근데 반대 내용으로 적응을 하더라도 이게 화이트로 보이지 않고 푸른색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00 이하가 되지 않고 650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고 저의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상관색 온도는 5300K이에요. 5300K 정도 되면 따뜻하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다라고 저는 느끼고 이게 중성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5300K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CCT는 5000에서 6500 사이 어떤 거라도 괜찮다. 그다음 나머지 연색성이 있죠. 연색성은 당연히 95가 넘는 것이 좋죠. RA 기준으로 했을 때 조명을 측정을 해보면 연색성이 90에서 95 사이가 또잘 없어요. 90 이하냐, 95 이상이냐 그렇게 거의 양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CRI는 95 이상인 것이 당연히
좋다. 물론 여기에 기준은 90 이상을 recommend 하고 있는데 90 가지고는 부족하다. 95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면 ISO 3664 규정에 딱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실망하시나 할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일단 그건 됐고, 그 다음 나머지 마지막이지, 마지막 툴이죠. 마지막 툴인 화이트니스 툴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화이트니스 툴이라고 하는 것은 제지 회사에서 종이의 특성을 테스트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지, 흰 용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화이트니스 툴을 사용을 하실 때는 i1 프로 2와 3 같은 UV가 컷된 것, UV 컷 되지 않은 것을 조명을 줄수 있는 분광 광도계가 필요하고요. 그두 가지 종류가 필요해요. 그다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개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i1 프로 제품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i1 프로 제품은 UV가 컷돼 있거나 안돼 있거나 둘 중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하는 그런 기기가 없기 때문에 i1 프로는 안 되고 2 아니면 3가 필요하다. 그리고 화이트니스 툴을 사용을 하시려면 그 용지를 놓고 측정한 그 백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탕. 바탕이 흰 바탕, 검은 바탕 두 개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흰 바탕, 검은 바탕은 규정에 딱 부합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규정에 부합하는 화이트 백킹, 블랙 백킹을 준비하셔야만 한다. 그럼 규정이 뭐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이든 블랙이든 그 백킹은 일단 공통 요구사항은 광택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매트한 것. 그첫 번째 규정이고, 화이트 백킹은 그거에 추가적으로 형광성이 없어야 돼요. 그400뭐 20에 450 나노미터 사이에 부스트가 걸리는 그런 형광 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밝기는 얼마나 그런 밝아야 되는가? 92 이하 안 되고 97 이상도 안 되고 L 92에서 97 사이 정도 밝기를 가지는 어떤 물질, 뭐 용지 같은 것이 화이트 백킹의 조건이. 그럼 블랙 백킹은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조건에 추가해서 첫 번째 여기는 블랙이라는 건 형광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형광성은 없는 거고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그 블랙에 밝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밝기가 어느 정도 밝아야, 여기 블랙이네, 사실은 어두워야 되는가 하면, 그 어두운 정도는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농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광학 농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AB의 L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광학 농도로 따진다면, 1.3에서 1.7 사이, 즉, 1.5 플러스 마이너스 0.2 사이여야 되고, 그것을 LAB의 L로 나타낸다면, 15에서 27 사이의 L 값을 가지는 어떤 물체여야 한다. 그 다음 나머지의 규정이 뭔가 하면 그 블랙 어떤 백킹을 측정을 했을 때에 블랙이 어두운 거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 여기에 스펙트럼 데이터가 밑에 거의 쫙 깔리거든요. 밑에 쫙 깔린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균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걸 증폭을 해보면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몇 퍼센트 이내여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5%라면 5% 이내여야지 그 스펙트럼 대역 전체에 걸쳐서 거의 균일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그게 합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키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사용하는 블랙백킹이 그 요구사항에 만족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블랙패킹 위에 i1 Pro 2를 놓고 블랙패킹 이렇게 있으니까 맞는지 봐주세요라고 일단 클릭을 하시면 맞죠. 여기 지금 조건 두 가지가 나와 있고 둘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The Average라고 하는 거는 Optical Density 농도가 1.3에서 1.7 사이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64니까 OK죠. 그 다음에 이거는 4%라고 한게 뭐냐?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선이 보이죠? 이게 아까 블랙패킹을 측정한 그 스펙트럼 데이터인데 이렇게 밑에 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완전한 직선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약간의
그 등락이 있다는 거죠. 그 등락이 높은 곡과 아래 사이가 4% 차이다. 따라서 이건 합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화이트백킹은 봅시다. 제가 사용한 화이트백킹을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폰 프로 2를 화이트백킹 위에 놓고 화이트백킹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라고 이걸 먼저 측정을 해요. 이렇게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맞네. 써도 되라고 지금 나한테 OK라고 말을 해줬죠. 그 내용이 뭔가 첫 번째 C라고 돼 있잖아요. C게 크로마예요. LCH 크로마. 여기 크로마는 왜 나타나는가? 왜 나오는가? 종이에도 색깔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색깔이 거의 중상이어야겠죠. 크로마가 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의. 그래서 크로마를 측정했더니 0.44니까 OK고 큰 색깔은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 리플렉턴스가 아까 L 수치로 92에서 97 사이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도 부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화이트 백킹, 블랙 백킹을 제가 준비를 했고 그러면 이제 사용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알아볼 것인가? 용지를 뭐세 가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용지는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일반적인 A4 용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것을 측정해서 이 툴에서 보여주는 네가 크게 네 가지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화이트 백킹 위에 놓고 측정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하고 자 측정 값이 나왔는데 여기에 부스트가 걸리는 거 보이죠? 430나노미터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 용지는 형광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한개더 측정을 해야 돼요. 같은 용지를 블랙백킹, 제가 여기서 측정한 그 블랙백킹 위에 놓고 측정을 해요. 그럼 이제 값이 나왔죠. 블랙백킹과 화이트백킹 위에서 동일한 용지를 측정을 했고, 그 블랙과 화이트백킹은 여기서 이미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우리가 확인해서 해석을 할수 있는 단계에 왔다. 첫 번째 우리한테 보여주는 숫자는 whiteness라고 하는 항목인데 whiteness라고 하는 것은 약간 모호함 또는 주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이 whiteness는 그 용지가 얼마나 하얗냐는 건데 그 하얗냐는 것이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뭔 소린가 하면 이 하얗냐는 것은 얼마나 밝은가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흰 종이처럼 보이는가, 흰 종이처럼 보인다는 거거든. 그 처럼 보인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계산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얗다라고 느끼는 것을 대변해 줄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공식이라는 거 안에 이미 사람들이 하얗다라고 느낀다는 것의 그 느낌, 을 반영하는 방식의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다른 많은 그 칼라의 그 수치들처럼 이 화이트니스의 그 공식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 중에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딱두 개만 설명을 드리면 CI GANS 82가 있고 CI LAB, CLAB, HER 2007이 있어요. 이 CI GANS 82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식이에요. 마치 CLI 공식으로 친다면 RA 공식이죠. RA 공식이 가장 널리 쓰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조명에 CRI가 얼마다, CR, 그쵸, CRI가 얼마다라고 말하면 그 다른 말 하지 않으면 RA 공식이거든. 그 RA 공식으로 했을 때 얼마다라고 했을 때에 그 RA는 아까도 잠시 봤지만 딱 8개의 컬러 샘플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명이 얼마나 정말 햇빛과 또는 뭐그 기준 광원과 비교했을 때그 색깔을 보여주는 능력이 좋은가를 턱없이 적은 종류의 샘플만 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준다는 약점이 있죠. 마치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서로 다른 개선된 공식을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개중 그래도
사람의 느낌과 일치도가 꽤 높다고 하는 공식이 씰랩 허 2007년에 제안된 거다. 그런 뜻이죠. 여기 HE는 중국 사람 이름 허를 나타내는 거, 무슨 무슨 허이기 때문에. 그래서 씰랩 허 2007로 하면 어떻고. 달라지죠, 이게. 간츠 81로 하면 뭐 어떻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기준은 자기가 알아서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씰랩 허 2007로 한다면 이 용지는 화이트니스는 105다. 그 다음에 틴트가 여기 들어있, 이 용지의 색조가 좀 있다는 거죠. 이 틴트는 플러스로 가면 약간 그리니쉬한 그런 색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면 약간 붉으스름한 색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화이트니스 값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호성이 있다. 또는 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브라이트니스는 얼마나 밝으냐인데, 이건 LAB의 L 밝기하고 또 달라요. XYZ 대문자 삼자극체라는 거 배우죠. 그 Y가 바로 명도인데, 그 Y하고도 달라요. 이거는 무엇을 아주 핵심적으로 고려해서 그 도출한 숫자인가 하면, 스펙트럼을 측정했을 때 특정하게 457나노미터 스펙트럼 대역을 얼마나 많이 반사하는가, 그 용지가를 기준으로 밝기를 정하는 거예요. 브라이트니스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브라이트니스를 보면 이 용지는 뭐 93.8이다. 사실 이 A4 용지가 별로 밝지 않거든요. 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화이트니스가 100이 넘고 브라이트니스가 94까지 되는 것은 다뭐 때문이다? 형광물질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광물질을 제거를 하면, 즉 UV를 제거해서 형광물질의 작용을 없애버린다면, 이게 with filter란 뜻이에요. 즉 M2 측정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브라이트니스는 93.8에서 85.1로 확 떨어지죠. 그래서 형광물질이 들어있는 용지는 그런 걸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플로레선스, 형광물질의 작용이 이만큼 있다는 거죠. 형광성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8.8이 나는 것은, 또뭐 8점 얼마 나는 것은 형광성이 꽤 많다. 형광물질이 덜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으면 이게 거의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이 뜻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는 불투명도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뭘 하는 거냐? 그 용지를 화이트 백킹 위에서 측정했을 때와 블랙 백킹 위에서 측정했을 때의 밝기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화이트 백킹에서의 XYZ 대문자 Y 명도 또는 뭐 반사율과 블랙 백킹 위에서 측정했을 때의 Y라는 게 명도거든요. 그 반사율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없으면, 전혀 없으면 오페시티가 100일 것이고, 즉 얘는 블랙 위에 놓고 보나 화이트 위에 놓고 보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용지가 얇을수록 이제 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오페시티는 그런 뜻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형광물질이 꽤 많이 들어있는 A4 용지를 한번 봤고, 우리가 프린터한 데 많이 사용하는 용지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거는 두릭스에서 나오는 새틴 245g짜리 용지예요. 자, 용지를 화이트 백킹 위에 놓고 한번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용지를 아까 사용하겠다고 측정한 블랙 백킹 위에 놓고 측정을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용지도 딱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형광물질이 들어있죠. 이거 보시면 그죠? 자, 그래서 씰랩 허 2007로 했을 때이 용지의 화이트니스는 102.2다. 틴트가 있네. 이 용지도 약간 그린시한 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브라이트니스는 97이다. 아까보다 훨씬 높죠. 마찬가지로 이건 형광물질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형광물질을 제거하면, 그 작용을 제거하면 브라이트니스는 88.4로 줄어든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형광성이다. 8.7이다. 형광성은 아까 용지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용지는 당연히 아까 A4 용지보다는 두꺼운 거니까 opacity, 불투명도는 더 높죠. 90, 뭐, 얼마인가요? 6.7인가? 예. 네,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른 용지를 특정하는데 이 용지는 무슨 용지인가? 우리가 흔히, fine art paper라고 하는 면종이 있잖아요. 좀 고급스럽게 생긴 그런 용지를 특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용지인가? 이노바에서 나오는 스무스 코튼 내추럴 화이트라고 하는 315g짜리 용지거든요. 그러니까 두껍기 때문에 아마 오페서티는 이것보다 앞에서 측정한 두 용지보다 높게 나오겠죠. 하여튼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화이트 베이킹 위에 놓고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용지를 블랙 베이킹 위에 놓고 측정을 하니까 결과 값이 나왔는데 그 결과 지금 그래프를 보더라도 여기는 형광 물질이 없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에 부스트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이트니스는 이 용지는 굉장히 밝은 용지예요. LABL이 97 정도 되는 용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용지이고 아까 앞에서 측정한 두 용지보다 훨씬 밝은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니스가 훨씬 낮게 나왔죠. 아까보다. 왜냐하면 형광성이 없어서 여기에 부스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눈엔 그렇게 화이트하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나, 이걸 사용하나, 화이트니스는 뭐 거의 80 정도대에 해당한다. 그죠? 틴트는 마이너스에 약간 빨그스름한 그런 틴트가 있는 그 따뜻한 종이라는 뜻이고, 브라이트니스 물론, 브라이트니스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457나노미터를 얼마나 많이 반사해 주는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브라이트니스도 높을 리가 없다. UV를 쪼여주나 안 쪼여주나 그게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광물질의 특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플로레선스도 거의 0에 가깝다. 그 다음에 이 용지는 315g짜리 꽤 두툼한 용지이기 때문에 불투명성, 오페스티는 99%가 넘는다. 흰거 위에서 보나, 블랙 위에서 보나 거의 밝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면 이제 제지 회사에서는 I1 Pro 2나 I1 Pro 3 같은 그 분광 광도기를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주의하실 것은 이게 원래 이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무슨 내용이 다르다는 뜻인가 하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이것도 여기 해당하는데요. 랄 디자인에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그 측정하는 분광 광도계는 원래 I1 Pro 2, 3처럼 45도 영도의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기기가 아니고 디퓨전 8도, D8도라는 적분구를 가지고 있는 분광 광도계를 기준으로 한그 공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5도 영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차이가 살짝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 랄 디자인이 규정했던 그 특정한 분광 광도계가 있어요. 그 기계는 아예 지금 생산조차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추는 건뭐 불가능하다. 하여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정하게 어떤 차이가, 예를 들면 랄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측정하는 용지가 어떤 광택도를 가지고 있는가, 즉, 광택이 있는가, 글로시니스가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원래 규정하고 차이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반광이나 광택도가 없는 무광 용지는 차이가 별로 없고요. 45도 영도짜리로 측정하나, 그런 디퓨즈 8도짜리로 측정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광택이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떤 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아시고 일단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CTNA에 관해 설명을 제가 드릴 건 거의 다 드렸죠. 그럼 이제 추가로 몇 개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는 무엇인가 했으니까 끕시다. 얘도 끄죠. 그 추가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과 이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 예전에 이 CTNA 첫 번째 설명하면서 RGB versus RGB2를 설명할 때에 여기에 데크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 원래 여기에 데크에는 CTN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의 컬러 데이터는 들어있지만 이런 건안 들어있다. 이런 추가적인 것은 자기가 커스텀으로 측정을 해서 가지고 있는 컬러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여기다 넣어서 쓸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넣는가를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하고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패치 툴로 가셔야 돼요. 패치 툴에서 자기가 측정해 놓은 컬러 데이터를 열어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예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삼화 무슨 뭐 노루 이런 등등의 케이스지. 페인트 회사에서 새로 페인트 그 컬러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23년에 새로운 걸 만들었다면 2023년 컬러북에 있는 그 패치들을 실제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거를 여기에 데크에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는가? 그 컬러북을 측정한 다음에 측정 데이터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렸죠? 예를 들어 이게 그런 거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 CTNA의 데크 안에 이 컬러 데이터베이스가 쑥 들어가는가 하면 Patch Tool의 툴에 가셔서 Bubble Color CTNA Export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달라 이렇게 물어요. 이걸 먼저 클릭을 하셔야 돼. 클릭하면 뭘 열어달라는 건가? Bubble Color CTN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폴더 속에 가시면 ColorDexR2.bbd라고 하는 이 파일이 한개 있어요. 여기 속에 그 데크의 컬러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 놈을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있고 그 이후로는 다 아무것도 없고 Available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10개가 다차 있죠. 만약에 10개가 다차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어차피 10개 이상은 추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를 빼셔야 돼. 예를 든다면 저는 마지막을 remove 뺄게요. 빼면 available 자리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다. 만약에 patch tool에 열어놓은 파일이 한개 이상 있으면 이 중에서 선택하셔야 되고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가 자동 선택된 거고 이름을 붙여야죠. 자기가 알수 있는 이건 팬톤을 제가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팬톤의 솔 리드 코티드예요. 이렇게 너무 길면 입력이 안 되니까 최대한 딱 간략하게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건 스펙트럴 데이터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기준 광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볼 거냐 자기가 고르세요. 페인트 회사 같으면 D65가 기준이에요, 보통. 저는 D50을 고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 설정을 이렇게 하시고 Add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러면 Patch Tool에서 할 일은 끝났고 Quit 하고 그 다음에 여기 CTNA의 RGB versus RGB Tool에 오시면 Deck로 가시면 Tool을 가든 원을 가든 여기에 자기가 선택한 이름 붙여서 추가한 그 컬러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들어와서 있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됐고 두 번째 이제 다른 걸로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약간 다른 스토리인데 이제 이거를 툴을 활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까 되겠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두달 전에 제가 10년 이상 사용을 해오던 iOne Pro 2 제품 안에 들어있는 내부 조명이 수명을 다했어요. 그러면 고장이 난 거지. 측정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위 refurbish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 기기를 구입한 딜러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죽었다.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거기로 보내주죠. 그럼 거기서 엑스라이드의 홍콩 지점, 뭐 거의 본사죠. 거기에 보내서 새 제품을 사실 보내줘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받는데, 물론 비용이 있어요. 새 제품을 다시 사는 것보다는 뭐한 반값도 안 하지만 한백 몇십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사이에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게 해서 리퍼비쉬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일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새로운 기기가 와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상태이고,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기기가 한개 당분간 없어진 상태니까, 원래 예전부터 사용하던 아이폰 프로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한번 뭐또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다가 이제 어떤 것을 알게 되는가. 자, 설명을 해보면, 아이폰 프로 시리즈의 제품은 당연히 그 기기 자체를 늘 시작을 하려면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바탕 타일이 있어요. 그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흰 타일이 있어요. 그 타일이 기기 자체의 캘리브레이션 0점 조절의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흰 타일의 색깔이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진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달라진다면 그거는 기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벌써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테스트해 봤을 때 매우 다행히 아이원 프로 옛날 제품부터 아이원 뭐 프로 2, 3까지 그 캘리브레이션 타일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신뢰성이 있다.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자, 일단 그거는 됐고, 그러면 나머지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아이폰 프로 제품들을 구입을 하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캡이 있어요. 앰비언트 캡이라고 하는 거. 거기 보시면 아주 한 지름 한 6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반투명 플라스틱이 거기 붙어 있거든요. 하얀색. 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 제가 걱정했던 것을 거기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 앰비언트 캡도 원래 기계가 생산이 될때 뭔가 측정이 돼서 한 쌍으로 여기 딱 맞게 뭔가가 만들어져서 생산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앰비언트 캡의 그 하얀색 플라스틱이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황변이 된다면, 색깔이 달라진다면, 그러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값은 XY 값 또는 뭐 켈빈 값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측정을 해본 결과,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활용하는 툴은 그래프 툴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프 툴을 사용하시면 자기가 사용하는 아이온 프로, 프로 2, 프로 3의 제품에 들어있는 그 앰비언트 캡의 흰색 반투명 화이트 플라스틱이 색깔이 변해서 신뢰할 수 없는지 아니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가? i1 제품을 가지고 모니터의 불빛을 측정을 하는데, 그 불빛을 정확히 같은 영역에 여기 중간에 칩시다. 딱 중간에 부분을 측정을 하는데, 한 번은 이미션 발광체로 측정을 하고, 한 번은 앰비언트 캡을 씌워서 주변광으로 측정을 한다면, 그두 가지의 측정에서 XY 값이 0.0001까지 같을 리는 당연히 없고, 어느 정도 선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다. 그걸 넘어서면 이거 조금 변했는데 조심해야겠네라고 할수 있다. 많이 변하면 그거는 안 되겠네라고 할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emission을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한다. 어디? 포토샵 같은 데서 그냥 하얀색 캔버스라는 게 조그맣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걸 중간에 두시고, 요만하게 두시고, 그 포인트를 이미션으로서 아이온 프로 제품을 딱 접촉을 하신 다음에 측정을 하세요. 측정됐죠? XY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이미션도 이미 캘리브레이션 됐고, 앰비언트도 다 캘리브레이션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고 곧바로 앰비언트 모드로 변환해서 앰비언트 캡을 아이온 프로 제품에 붙인 상태로 똑같은 지점을 포인팅을 하고 접촉을 한 다음에 여기에 한번더 별도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측정 값이 나왔죠. 측정 값을 보시면 뭐를 보는가? XY, 소문자 XY 값을 보시는 거예요. 소문자 XY가 이미션으로 같은 지점을 측정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캡을 씌워서 앰비언트라고 측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차이가 얼마인가를 빼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일단 실제로 빼봅시다. X가 0.3267인가? 67. 그 다음에 앰비언트로 했을 때는 0.3253이었으니까 차이가 0.0014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 다음에 Y는 0.3347에 앰비언트로 했을 때는 0.33 뭐예요? 03인가? 네. 03이 나왔으니까 여기 차이는 0.0044예요. 그러니까 0.001에서 0.004 정도가 낫다. 그 뜻이죠. 그러면 그거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앰비언트 캡은 앰비언트와 그 다음에 이미션으로 같은 지점의 모니터를 측정했을 때0.005 차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신뢰성이 조금씩 더 떨어진다. 그거죠.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이 나온 김에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가 하면, 이게 약간 색깔이 변했네 라고 제가 알게 된그 옛날부터 제가 쓰던 아이온 프로 제품에 드러나온 그 캡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 캡은 이 특정한 아이온 프로 2용으로 궁합이 맞춰져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측정한 값이 엄청나게 정확한 어떤 신뢰성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흰 캡이 색깔이 확확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얘가 황변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같은 곳을 측정할 것이고, 이미션은 벌써 측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앰비언트 상태 모드에서 그 황변이 됐다고 의심되는 캡을 끼워서 똑같은 곳에 여기에 지금 여기에 타겟팅을 하고 접촉을 한 다음에 새로운 샘플을 측정. 보세요. 여기 딱 차이 나죠? 여기가 차이 난다는 것은 블루가 떨어졌다는 것은 황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뭘 봐도 알수 있는가? LAB의 값을, AB의 값을 봐도 알수 있어요. 물론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알수 있겠지만, LAB, AB를 보더라도 A는 거의 똑같지만, 그죠? B가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2가 됐잖아요. 12가 났잖아요. 12가 났단 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 앰비언트, 저기 이미션으로 측정했을 때 비해서 B 값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노란색이 됐지. 즉 황변이 되었다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아까처럼 한번 XY 값을 계산해 봅시다. X는 0.3267이었는데 이 오래된 앰비언트 캡을 씌워서 했더니 0.3394가 나왔네. 그러면 차이가 0.005가 아니고 0.0127이 됐어요. 상당한 차이죠.
그 다음에 y 봅시다. 0.3347인데 뭐가 나왔냐? 0.3571은 0.3571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0.005가 아니라 0.0224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거는 앰비언트 캡으로서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추측하기에 아이원 제품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앰비언트 캡이 황변이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100명에 한 명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한명 중에 또뭐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황변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테스트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테스트하시면 앰비언트 캡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CTNA까지 책에서 해야 되는 내용은 다 설명드린 셈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영상 시리즈를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모르겠고, 뭐 별로 숫자도 많지 않지만, 어쨌든 칼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터인데, 그런 여러 분야에 칼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이상으로 충분히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열심히 반복해서 기계를 또 가지고 자기 일에 활용을 하시면서 배워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치고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 두어 번 정도 가지고 모든 시리즈를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